자, 오늘 여러분들 아이디로 대신 손절해드립니다. 여기다가 손절을 하고 싶은 사람 사연 적어서 손절은 대안 내용 같이 보내주셨는데, 왜냐면 이제 객관적으로 다 보내면 손절해야 될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냈어요. 안녕하세요 주님. 저 진짜 하루하루 너무 멘탈 깨져서 생활도 힘든 지경이라 시청드려요. 제 거 꼭 부탁드릴게요. 저는 23살, 남친은 27살인데 일주일 전에 헤어졌어요. 코로나라고 술 덜 먹은 것도 아니고 친구네 집에서 맨날 아는 여자들 불러서 같이 술을 먹더라고요.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싸웠는데 하는 말이 코로나라서 먹을 데가 없어서 집에서 먹는데, 원래 친하게 지내던 여자들이 연락 오니까 생각이가 좀 그래서 부른다. 자기가 부른 것보다 친구가 부르는데 의심하냐 그러더라고요. 말하는데도 숨이 턱 막히네요. 진짜 크게 싸웠더니 그 다음부턴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여자 없다고 구라치고 먹다 걸리고, 그 여자랑 카톡하다 걸리고, 아는 여자라고 해놓고 인스타 팔로우 추가된 거 걸리고, 그래서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지가 먼저 이럴 거면 못 사귀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, 저도 마음 정리 중에 자꾸 짜증나게 연락이 와요. 연락도 좋게 오는 게 아니고 12조로 건드는데 정말 미치겠어요. 말 심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. 꼭 잘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 손에서는 손절이 안 돼서 좀 부탁드립니다 주님.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남자분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이제 화나서 이겨먹으려고 이렇게 이럴까만 헤어져 와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계속 연락이 온다고. 보토 우리 집에 니 옷 가져가. 장 버리라고 왜 자꾸 연락하는데? 오빠가 잘못해놓고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도대체? 내가 뭘? 네가 맨날 개지랄 해놓고 뭐? 자기가 여자랑 놀다가 걸려놓고 이런다고? 너는 진짜 너무한다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뭐라고? 진짜 생각할수록 존나 어이가 없네. 사과라도 쳐야지.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져야 하는가? 뭐 이딴 애가 다 있지. 나 사랑하긴 했어? 이건 아니지. 이런 적반하장을 보소? 자, 답장 빠른지 좀 물어보고. 카톡. 빠르다고요? 알겠습니다. 이걸로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물어보고. 이별하고 확실히 정하셨냐 물어보고. 카톡. 확실히 정했다. 오케이! 아, 100% 완전히. 아, 잘하셨어요, 진짜.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, 그동안. 27살이면 솔직히 여자랑 남자랑 친구가 없는 그 단계인데. 아이디랑 비번주 부탁드립니다. 일단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앞으로 연락 안 오게끔 깔끔하게 이별. 어차피 이제 앞으로 대화할 일 없으니까 잘못한 것도 정확하게 짚고 선정. 그니까 깔끔하게 할 말하고 그냥 이제 떼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할 말 있어서 얘기 좀 하자고 일단 카톡 보내놨고요. 되게 쫄리는데? 왜 쫄리는지 모르겠지만 좀 쫄리고 일단은. 잘 말을 해서 완전 이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읽었고! 뭐지? 뭐야 또 뭐라고 지랄하려고? 대화다운 대화할 거면 와 시작부터 지랄났어? 왜 저래 진짜 이거 노답인데? 이해 안 가고 그래요 얘기했지 이거는. 시청자분이 일단 생각을 다 정리하고 지금 이별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서는 지금 일주일 전에 자기가 계속 12조로 왜 너가 나한테 개지랄을 했냐, 너 나 사랑한 거 맞긴 하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12조로 연락을 계속하고, 옷 안 가져간다고 했는데 계속 가져가라고 지금 옷 가져가라고.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미련이 남았는데 미안하다고는 하기 싫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구실 잡아서 연락을 하는 거, 그건 좀 구질구질하지 않냐.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일단 구질구질로 해놨고요. 구질남으로 할까? 연락하고 싶을 때만 하는 놈인데 남주긴 아깝고,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여자친구가 굽혀줄 줄 알고 계속 난리를 피고 있는 거야. 이제 발광을 해서 이제 관심 좀 줘라. 진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. 뭔 생각 정리? 계속 연락? 계속? 내가 왜 이렇게 화나 있어? 오늘 화요일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? 그리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얘기했냐 내가? 어? 왜 자꾸 구실 잡아서 연락하는 건지, 미련 남은 사람 마냥.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시비를 걸면서 지금 계속 연락을 하면서 신청자분의 멘탈을 흔들어 놓고 있거든요 지금.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. 항상 이렇게 세게 나갔었고 그동안 항상 여자친구가 져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했는데, 만약에 그걸 내가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잖아, 다음부터 그럼 그 여자랑 술 못 먹잖아. 왜냐면 자기가 그 잘못한 거 인정을 하고 그 행동이 나빴다, 난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는 안 하는 거지 절대. 오! 와 씨 어이없네. 왜 맨날 말이 안 통하. 와? 나 왜 이렇게 화나 있어? 못 만난다는 말만 그냥 고지고대로 듣네? 무슨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야 되는 거야? 이게 사실 결론 아니야 결론? 혼자서 급발진 개오지네? 그냥 사과라도 하라고? 어, 신청자가 사과하라고? 진짜 이거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? 뭘 사과를 하라는 거야? 일단 좀 논리를 짚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자기가 이제 바람피다 걸렸고 적반하장으로 화내면서 못 만나겠다고 했는데 제가 도대체 어느 부분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? 아니 사과를 어디서 해야 되는 거지? 그 사람이 술 많이 먹더니도 아직도 술 안 깨고 지금 나랑도 아이엔그라운드 하면서 이거 사과 이거 하려고 그러지? 뭔 바람이야? 아 또 그딴 식으로 말하네? 애들이랑 집에서 술 먹은 거? 그걸로 계속 지랄하네? 아니 이 사람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? 여자친구한테 이게 할 말인가? 듣다 듣다 하니까 지금 진짜 개빡간다? 설마 허세충? 아 이거 왠지 그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거? 우와 입이 험하시네. 뭔 쓰레기 취급하는 짜증나게? 아니 어느 부분을 사과를 해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말을 돌리면서 논점을 흐리면서 욕을 하면서 빡을 간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. 다른 걸 좀 물어볼게. 이건 대답할 수 있는지. 이거는 대답할 수 있을란가? 자기도 잘못하면 자기 알고 있을 거야.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 모른다? 이건 말이 안 되지. 지금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답장 속도만 봐도 느껴지는 거예요.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분명히 카톡을 바로 볼 텐데 미리 보기를 본 다음에 아 뭐라고 답장해야지 이러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보는 거지. 시비 미쳤네? 존나 억울하잖아 내가?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?
아, 혹시 몰래 여자랑 술 마신 거 맞는데 바람은 피지 않았다. 아.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. 말이랑 뭐가 다르냐? 키키키키키. 진짜 쓰레기네. 이게 정답이야. 아니, 그리고서 이제 저기가 아니, 내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데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? 그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라고 봐야지. 정말 정확한 비유네. 술 마시면 다 바람이고 퇴근하면 저녁이라. 갈 데도 없고 승민이가 친구 불렀다는데 그럼 걔 병신 만들까? 아, 갈 데 없다 핑계 나왔고요. 승민이 핑계 나왔고요. 친구가 말을 안 하고 여자친구 있는 남자한테 억지로 불렀기 때문에 거기 자리에 억지로 참석을 해야 되는 의리남 컨셉. 왜 연락하는 건지나 물어보자고? 어, 또 물어봐 이거? 10이라는 단어에 지금 꽂혔기 때문에 10이라는 단어 빼고 다시 물어봐 볼게요. 왜 자꾸 연락을 하는 건지. 연락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. 이제 헤어졌다 생각 안 하는 거라고? 친구 들먹이면서 사연자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일로 화내는 쪼잔한 사람 만들려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여자들이랑 여친 몰래 술 마신 게 정당화 되지는 않지.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를 시키려면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사과를 못 하는 게 아닐까요? 정당화를 안 하면 나 앞으로 술 여자랑 술 못 마시나 그죠? 말 돌리지 말라고까지 얘기해 볼게요. 어. 오! 아 씨 몇 번 말해? 너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안타까워서 그래? 왜 반성을 청하냐? 어 잠깐만. 아 그니까 자기는 헤어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고 지금 싸웠던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반성을 하길 바래서 계속 나한테 화를 내면서 나를 이제 누르려고 한 거고 반성할 기회를 지금 준 건가요? 어머 이 사람 최악이네 정말. 좀 세게 나가겠습니다 이거 진짜. 남친분 잘 보세요. 반성을 제가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. 오빠가 지금 바람 플러스 적반하다 플러스 자기 한미야를 시청하는데 욕을 막아서 저도 한마디 박았습니다 진짜. 도저히 못 찾겠는데 욕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진짜. 듣다 보다 보니까 뒤에서 피날라 그래 지금. 그리고 진짜 잘해보려고 대화하자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마음 정리 다 하고 이별하기로 마음을 먹고서 손절 찌려고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련 남았나 지금 나한테. 미련 개오지네. 아 미련이 남았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. 내가 다시는 여자랑 앞으로 놀지 않을게. 제발 나랑 다시 한 번만 사귀지면 안 될까? 이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어도 사실 봐줄까 말까인데 여기서 지금 계속 이렇게 자기 한미야 시전하시면 누가 다시 사귀어. 아니 헤어졌는데 왜 연락하냐고. 헤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나? 헤어지자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욕쟁이한테. 나 진짜 욕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방송하면서. 웬만하면 욕 안 하거든요. 그래도 이제 쌍시옷 안 하고 시옷만 붙였습니다. 바로 선택 좋겠네. 아 많이 열받으셨나 보네. 그쪽은 이제 쌍시옷 쓰고 저는 시옷 하나밖에 안 썼는데 많이 열받으신가? 와 삼다잡다 얘기를 했는데 졸라 속 시원하네. 단원 속자 조건데 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았더냐? 뭐? 아 일부러 계속 말 건데 생각하고 하는데 욕도 차고 미쳤네. 아 아까 말한 게 맞네. 나한테 반성할 기회를 주려고 자꾸 말을 걸면서 화해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. 아 그리고 이제 몇 번을 말해야 알았냐고 하시는데 몇 번 말 안 해도 돼요. 우리는 이제 남남이기 때문에 서로 갈게 갑시다.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. 그만. 아 제발 존나 이성적인 척 하지 말고. 엄마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. 아니 헤어지자니까 계속 욕하면서 지금 부들부들 플러스 구질구질 플러스 내로남불 플러스 몇 개를 하시는 거지 이 사람이. 넌 갈 길을 가 잡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니고 존나 어이없네 그냥. 네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래 사회생활 그런 거 모르냐? 어머 심지어 꼰대? 이 문제로 존나 또 이러네? 아니 헤어지자니까 왜 자꾸 말 거는 거야. 아이씨. 아니 방금 전에 남남하기로 했는데 저 사람 누구지? 지금 아직도 할 말 없으니까 어떻게든 계속 이겨먹으려면서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네가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 개받아 진짜? 아니 진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러면은 좋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. 야 진짜 졸라! 와 휴 변화! 자 보세요. 그쪽이 여자랑 술 먹다 걸리니까 여자랑 연락하다 걸리고 걸리니까 화내면서 헤어지자고 적반하장 나오고 지금 자기합리화 플러스 여자랑 술 마신 게 사회생활이라고 어디다 지금 자기합리화 하고 계신데 사회생활이 가능하신지는 모르겠네. 이제 구질구질남이. 자 깔끔하게 그냥 그만만 합시다.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나야 돼요 솔직히. 아 지금 기껏 한단 말이 지금. 아 또 욕 나와줘. 아 할 말 없으면 욕이 나오는구나 이 사람이. 네가 그럴 때마다 더 스트레스 받아서 만난다니까. 오야 뭐야 이거? 뭐야 이게? 또 술? 나랑은 언제 마심? 왜? 이게 뭐야? 이거 설마 다른 여자한테 술 먹자고 보냈던 거 지금 이거를 지금 보내는 거야? 네가 지랄할 때마다 더 미친 짓 하고 싶어. 제발 정신 차리고 그만해. 기껏 미친 짓 한다는 게 다른 자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직접 댄 다음에 나랑은 언제 마심이라니까 킥킥 두 글자만 오는구나. 와 이 사람은 벽이랑 대화했네 이 사람. 어 뭐야 아 기다려가 뭐야? 기다려 뭐예요? 아 지우라고? 아 잠깐 일단 지울게. 어, 뭐야 뭐야 뭐야? 충전 개빡쳤나 본데? 추정자야 뭐해요? DM 좀 주세요 저한테. 아, 뭐야 저 욕 좀 그만해. 아 뭐야. 아니 일단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잠깐만. 충전 뭐지? 아,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시청자분 너무 화나셔서 잠깐 패닉 오신 건 아닐지 걱정. 아 너무 화나서 패닉 왔다고? 방금 졸라 속 시원했는데 계속? 장문 쓰고 있을 수 있어. 아 맞아 장문 쓰고 있을 수도 있어. 잠깐만 기다려볼게 일단은. 어, 인스타 DM은 지금 안 오거든? 어, 야 뭐야?
나이스! 아 시청자분 이거면 인정! 와 편지 두 장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줘야 쓰레기통이 시원하게 그냥 졸라 개똥게 하네. 쓰레기 인정하길래 쓰레기통으로 기존은 끝났고 더 이상 대화 안 되네. 그러니까 바람 왜 피워 어이없네. 차단해버리세요 지금. 지금 발작부터 또 눌릴 수도 있으니까 차단해버리세요 지금. 기회야! 아 차단하면 이름 나와서 가려놓고 있습니다. 어? 차단 친구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. 어디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자기가 했던 카톡을 보면서 좀 이제 발전하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떻지 않을까. 이번 기회를 빌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 오빠. 진짜로 그 여자친구한테 욕을 하는 거는 정말 멋있는 게 아니고 전혀 세 보이지도 않고 좀 없어 보여. 진짜 미련이 남으면 미련 남은 딱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. 이제 이런 식으로 시비 걸면서 계속 연락을 하면 누가 좋아해 오빠.